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 오프닝 멘트 따로 없습니다. 진짜 국밥 너무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국밥을 잘 못 먹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맨날 와이프가 밥해주고 여행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으러 갈 명분이 없었어요. 하지만 오늘만큼 국밥이 땡겨가지고 저는 진짜 엄청 멀리 먹으러 가는 거를 잘 안 좋아해요. 국밥은 그냥 딱 지나가다가 언제 어디서나 딱 그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? 물론 제가 막 꽃돼지 국밥도 가고 태평수 국밥도 가고 막 국밥 먹으러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서 살고 태평수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새벽에 너무 땡겨가지고 먹으러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그냥 국밥이 좋아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. 내가 근데 또 하나 반성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? 뭔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건 어떻게 보면 국밥의 덕택도 큰데 꼭 뭐 콘텐츠를 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했던 게 아니더라고. 보니까 그냥 가서 한 그릇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푸념 하나 나누는 거,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너무 본질을 잊고 산 게 아닐까. 요즘 보니까 바스타 유튜브 안전계도에 올라온 듯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억압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떳떳해지더라고요. 스타크래프트로 지금 현재 거의 한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스타크래프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진짜 한 분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면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얼큰이 특으로 하나 주세요. 와 정말 이 친구 정말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 걱정이네. 거의 뭐 오늘 국밥 먹으려고 굶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한 24시간째 거의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. 방금이 또 안 먹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좀 매콤한 느낌이네. 원래 얼큰했다면 좀 약간 매콤해졌는데. 너무 매콤해서 조금 완화 좀 시키겠습니다. 와, 땀 모질라게 난다. 아우. 와, 이 감성을 못 느끼고 살았었어. 그 이거야. 내 안에 묵어있던 감정들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다. 몸도 개운, 마음도 개운. 와,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매콤하지?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냐고요? 아, 왜 그러세요? 저 원래 많이 먹는 유튜버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저는 원래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는 걸로 좀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지. 아, 왜 그래? 왜 도발을 해요, 여러분들? 좀
반만 먹을까? 근데 반은 또 내 커리어에 용납이 안 되는데 이거는 반은? 아 씨. 얼큰이 하나 더 하자. 얼큰이 하나 더 주세요. 왜 그러시는 홍보피셜 거예요? 인천 국밥 순위 가능하신가요? 뭐 순위를 메뉴가 좀 애매해. 다 좋아해가지고 어리버리 순대 그 다음 대감. 근데 진짜 두 그릇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 어리버리 순대 먹었다가 그 거기 한 200m 정도에 대감 순대국이라고 있어요. 거기 가서 또 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청라에 있는 뭐 진천 순대국 가자동에도 있거든요. 뭐 시리즈 찹쌀 순대 여기는 뭐 전국적으로 워낙 또 유명한 곳이고. 부자 타입입니다. 와 큰일 났다. 뚝배기 작은 거에다가 펄펄 끓여서 그런가? 아니, 뚝보다 더 뜨거운 거 같은데? 지금님이 별풍선 10개를 아, 선물했습니다. 마지막 풍 아우 잘 먹었다. 아유 매콤해. 잘 먹었습니다 진짜. 아 6648이요. 아 영수증 보내주세요. 아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추석 잘 보내세요. 아이고 왔다. 야 국밥 먹고 찬 공기 마시니까 야 시원하네. 시니즈 찹쌀 순대였습니다.